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힘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도서 4장 찾으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전도서 4장 9절과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할 때 이제 이 구절을 이제 많이 읽고 교훈을 합니다. 여기 오늘 특별히 삼겹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삼겹줄 하면 자꾸 삼겹살을 생각하는데 삼겹줄입니다. 삼겹줄.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가닥의 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닥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참 딱 맞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 사이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삼겹줄을 통한 교훈 이 제목으로 좀 여러 각도로 한번 3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세 개가 이게 3이 나와 있기 때문에 3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교훈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삼겹줄이 좋은 것이라면은 4겹, 5겹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라 그 말은 삼겹줄도 잘못하면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가닥의 줄이 있다면은 훨씬 더 견고할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삼형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 막대기를 이제 여러 개 가져와서 하나씩 주면서 부러뜨려 보라니까 아들 세 명이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개를 주고 부러뜨려 보라니까 힘들지만 다 부러뜨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개를 주면서 동시에 부러뜨리니까 부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거들랑 너희 형제들은 이제 각각 따로 따르면은 이제 실패할 수 있지만 너희들 형제가 이렇게 뭉치면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교훈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대는 단독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개인주의, 우리 시대만큼 이기주의 시대가 없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게 이제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거 아시죠? 말이 있는데 이제 이 말도 6톤짜리 6톤을 끌 수 있는 말이고 이 말도 6톤을 끌 수 있는 말인데 각각 끌면은 12톤인데 둘이 같이 묶어놓고 끌게 하면은 23톤 정도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때하고 같이 힘을 모아 할 때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 본문은 홀로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뭉치면은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을 기본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성경에 줄 얘기하면서 삼겹줄을 얘기했는데 성경에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게 수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1은 기본적으로 통일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는 통일 숫자고 유일한 숫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통일 숫자고 2는 증거 숫자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둘은 증인 숫자, 증거 숫자고 3은 삼일체 하나님 숫자고 4는 세상 숫자, 동서남북 그리고 5는 죄 숫자, 책임 숫자가 됩니다.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적이죠. 5간 5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사마리아 여자도 내 형제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도 다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누가복음에서도 부자도 지상에 내 형제 다섯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오가 죄의 숫자가 되는 동시에 또 책임 숫자가 되고 은혜 숫자도 됩니다. 은혜 숫자 레위기에 다섯 제사 다섯 개가 있습니다. 5 숫자 보면은 이게 은혜 가르친 숫자도 많이 됩니다. 6은 사람 숫자, 사람 6일째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7은 완전수고 하나님 수입니다. 7. 성경 7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8은 부활 숫자, 10은 전체 숫자, 11조도 전체를 가르칩니다. 10은 항상 전체 가르치죠. 그리고 12는 택함 숫자, 그 다음에 40은 고난 숫자, 50은
구원 숫자 뭐 다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게 3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삼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3은 보면은 이 성경에도 3자가 많이 나오고 이 세상에도 보면은 이 우주도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간, 공간, 물질 태초의 시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는 시간의 시작, 하늘은 공간이고 지, 땅, 물질, 시간과 공간과 물질 처음부터 셋으로 나옵니다. 물도 보면은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셋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게 3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형 중에서 제일 안정된 도형은 삼각형. 삼각형도 셋이잖아요. 그 3은 그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집회 때 많이 들어보셨죠? 딱딱거리는 부리가 몇 겹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제가 3 얘기 많이 해서 무조건 3하면 맞는 겁니다. 딱딱거리 부리가 3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이라는 게 참 신비한 숫자인데요. 아마 이런 거 전도집회 때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도로가에서 손을 딱 들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저 미친놈 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도 별로 안 쳐다봐요. 세 사람이 같이 손 딱 들고 위를 쳐다보면요. 하나같이 다 쳐다보는 거. 그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셋이 굉장하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삼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저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교훈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대에 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가 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줄. 그래서 지금 잘못된 줄에 얽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마귀의 포로가 돼서 엉뚱한 데 붙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줄에 매여서 주님 이끌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서도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도 사실 줄과 유사한 겁니다. 시편 19편에도 이게 소리, 말씀을 줄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몇 가지 말씀이라도 딱 붙잡히면은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셋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속죄. 죄를 사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과거 죄만 사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현재 죄는 날마다 자백해 사함받아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도 사실은 삼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그래야만 이게 셋이 되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란 말은 분석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완전한 공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조금 시간 지나가면은 자기 공로가 삐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왜 중요하냐면은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이면은 자기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한 공로로만 천국 간다는 것이 딱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는 감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바르게 살아가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바르게 살아가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걸 주님이 상고로 갚아준다고 하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지 천국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도 영원한 속죄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삼겹이라고 이렇게 셋이라고 이렇게 셋과 연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성화, 이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탄생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성화, 생활구원,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은 몸의 구원까지 하면은 이게 삼겹줄. 그러니까 영혼 구원, 성품 구원, 생활 구원 혹은 성화, 그리고 몸의 구원, 이렇게 해야지 삼겹줄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때도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 받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구원되는 것도 단번에 구원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자녀답게 되어가는 그 과정은 주님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이 단번에 된 것처럼 몸의 구원이 주님 오시면 단번에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특별한 거 뭐를 하나 탁 깨우치면은 단번 성장이 되고 단번에 어떤 경지에 탁 도달하는 식으로 육신을 완전히 뻗는 것처럼 순식간에 뭐 신령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하고 안 맞는 겁니다. 왜 안 맞냐 하면은 성경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성화는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석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 산자가, 거듭난 사람이 산자입니다. 우리 산자가 한 번입니까? 항상입니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한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도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미니라. 10절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미라. 그 10절에도 항상, 11절에도 항상입니다.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은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계속적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역본에는 are being transfor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어간다면, 계속적으로 진행형, 계속 바뀌어가서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자녀답게 계속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아름답게 되는 데는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려오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 데는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말씀이 계속 내려왔고,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실제 사건인데,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 모습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이 되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 빛을 비추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지구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혼돈입니다. 뒤죽박죽인 거예요. 공허, 영혼이 텅 비어 있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깊은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항상 출렁거리고 요동거렸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지구에 빛이 비친 것처럼 우리에게 어느 날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래서 이 지구에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역사하시면 우리 영혼도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이 지구가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없던 지구에 생명이 생기고, 그리고 식물도 생기고, 물고기 생기고, 새가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가 완전히 아름답게 바뀌어졌는데, 그것처럼 한 사람 영혼이 변화되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손자가 되는 거기에도 지구가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아름답게 되는 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씀이 계속 내려오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가 자녀도 아이들도 밥을 꾸준히 먹는 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속에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애가 갑자기 어른 되지 못합니다. 애가 갑자기 어른 되면은 이상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은 성경의 대체로 어두운 때고 고난 때를 가르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고난과 역경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또 그걸 또 극복하고 또 평탄한 시기가 있고 또 어려움을 또 겪고 또 그걸 또 벗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조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에 빛이 있을 때 그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거듭나면은 거듭난 것 자체 보고 주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합니까? 어느 날 이제 탁 뒤집었습니다. 집안에 경산하죠. 드디어 우리 애가 뒤집었다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면 얼마나 기뻐해요. 그 다음에 서면 더 기뻐하죠. 야, 우리 애가 드디어 걸어다닌다고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꿔지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닙니다. 야, 우리 특별한 애가 태어난 겁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건 분명히 외계인이 아닌가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갓 구원받은 사람이 당장 그렇게 성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단번이고 우리 몸이 구원되는 것도 단번이지만은 성장하는 것은 그거는 세월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게 걸리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구원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세소로 기본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증인은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일겹줄밖에 한 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은 능력과 기운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보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딱 세 번 나옵니다. 그전에 시편 99편에서도 하나님 얘기하면서 거룩하시도다 그게 딱 세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찬송해야 될 것이 나와 있으면서 세 번 나와 있습니다. 성부는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찬송해야 된다. 성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찬미해야 된다. 성령은 우리를 복음을 믿게 해 주셨으니까 찬양해야 된다. 이 세 번 나와 있습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믿어지게 도와주셨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이 우리에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성경에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에 물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에 도장을 쳤고 성령께서는 오셔서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것을 증거하고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신앙 생활에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말씀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 건드실 때도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신앙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 피가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피는 항상 필요한 겁니다. 성령도 우리가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과거부터 한때는 성경 열심히 배우다가 이제 성령 따로 말씀 따로 해가지고 하나 성령이 따로
자기에게 특별히 계시해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성령이 개인에게 직접 따로 말씀해 주는 식으로 해서 아주 엉뚱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 가는 곳에 같이 갑니다. 증거하는 네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삼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게 참 감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60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광야 생활 중에 다 엎드러지잖아요. 거의 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엎드러진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로는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다가 총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대다수는 왜 엎드러졌냐 하면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했다. 불평하다가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 생각하면은 아유 우상 숭배하다가 쓰러졌다. 이해가 되잖아요. 간음하다가 쓰러졌다. 엎드러졌다. 이해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엎드러졌다. 그것도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엎드러지는 중요한 죄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엎드려졌다. 광야 40년 생활 중에 엎드러진 대부분 죄는 불평 때문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감사도 삼겹줄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삼겹줄 감사. 어떤 거 한번 볼까요? 삼겹줄 감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6편입니다.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로 홍해 바다를 통과케 하시고 이집트 파라오 왕국 군대를 엎드러뜨리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홍해바다 통과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구원됐으니까요. 또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냐 하면은 곧이에 21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곳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축복에 들어간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가 필요하냐면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삼겹줄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건진 받았을 때 만세 부르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축복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정말 감사가 필요했냐 하면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는 눈물이 쑥쑥 빠지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를 통과케 하셨는데
그 감사가 정말 필요했던 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도 보통 이게 이겹줄 감사가 많거든요. 나를 영원한 파멸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 뭐 대단히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야, 이제 잠시 후에 천국 간다. 그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고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 있고 악월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도 감사하는 그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 생활 속에서 엎드러졌냐 하면은 그 광야에서 감사할 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서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광야로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말입니다. 삼겹줄 감사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삼겹줄 감사. 그런데 이 감사 중에 어려운 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속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정말 필요한 감사고 그 어려움 중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을 줘도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들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왜 40년 광야길을 얻게 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는 작업인 겁니다. 왜? 겸손해야지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명령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또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광야 생활의 핵심은 너를 낮추시며, 이게 핵심입니다.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구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노아 식구들은 노아 홍수 올 때 그 파멸에서 건진받은 걸 감사할 수 있었고 방주 안에 그 좁은 공간 안에 1년 동안 산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현재 방주 안이 고달프고 힘이 들지만은 그 안에서도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파멸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현재에도 감사하는 그 감사, 이것이 이제 삼겹줄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감사하냐면은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소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고, 영원한 영광 주기 위해서 잠깐 고난받게 하신 것도 은혜고, 고난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경륵하시는 그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어려움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접해 준다고 믿으면 대체로 맞습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을 주님이 특별 대우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그에게는 어려움을 훨씬 더 많이 허락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미워서 어려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결핍이 되면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눈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인으로 들어와서도 이게 혹시 실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눈이 계속 아프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과거에는. 그래서 한 번은 지역교회 이제 설교를 가는 길인데 이제 하도 계속 아프니까 이러다가 혹시 실명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이제 가는데 한 4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한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눈 딱 뜨는데 한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맞구나 하고 막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눈을 아무리 깜빡깜빡 해도 한쪽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안경알이 굴러떨어졌어. 안경알 하나가, 알 하나가. 과거에는 알 굴러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서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데.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 좀 복받은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얼만큼 감사함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냐면은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크게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한 감사하는 사람, 무한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배우는데도 이 삼겹줄이 필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복습까지 해야만 이게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올 때만 그냥 와서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면요 나중에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배우는데도 삼겹줄이 필요한 겁니다. 자, 평상시에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일 말씀 듣는 사람과 읽고 듣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안 읽고 오는 사람은요 맨 비슷한 얘기 안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말씀을 꾸준히 몇 장씩 계속 읽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공감이 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야 정말 저기 맞아 하면서 이게 화답이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열심히 복습하는 사람은요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힘이 확 솟아나고 맞아 하고 막 곰다 공감이 되고 막 감동이 되잖아요. 혹시 맨 비슷한 소리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뒤를 검사해 봐야 됩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일 겁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중요 구절을 딱 적어와서 집에서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말씀을 배우는데 이게 삼겹줄이 되고 그 사람은 꾸준히 그렇게 하는 속에 아주 큰 신앙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조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삼기도 하며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이 만나가 딱딱합니다. 그냥 못 먹어요. 만나가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기 때문에 해 뜨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거두어 가져와서 여기 절구에 찍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했다 그랬죠. 딱딱하니까. 반드시 요리를 해서 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복습을 하고 복습을 자꾸 하고 이렇게 해야만 자기 것이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힘이 딱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 성경을 너무 적게 읽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안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성경 시편 19편입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성경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린 이 말씀이 침체에 빠진 내 영혼을 살리는 건 당연히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영혼이 소생케 되고 소성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소성케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되기 원하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성경 붙잡으면 무조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정답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공부가 성경은 못 이깁니다. 성경은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기쁘게 되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 가까이 됩니다. 왜? 성경은 정직한 책이고 항상 성경대로 되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 원하면 성경 가까이 하면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하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교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을 자꾸 배우면은 마음을 낮추게 되고, 성경은 거울과 똑같기 때문에 자기 부족한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미리 읽어오고, 그리고 듣고 복습을 하고, 근데 복습 안 하면요, 한 일주일만 지나가 보면요, 도대체 뭘 주일날 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갔는데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성경은 읽을 뿐 아니라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대시고 해서 이 마음판에 딱 새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잠언 7장입니다.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하나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아가서에 누이를 아내를 가리켜 누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남편처럼, 자기 아내처럼, 자기에 가까운 친척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듣고, 설교도 중요한 설교를 이게 반복적으로 몇 번 정도, 적어도 한 세 번씩은 들어야만 이게 각인이 되거든요.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서 다 알았다 아닙니다. 보통 한 세 번은 들어야지 보통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걸 자꾸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삼겹줄 신앙이 필요해요. 삼겹줄.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예습하고 또 배우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배우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공부 잘하잖아요. 우리 영생대학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예습하고 또 복습하고 배우고 또 복습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1년만 지나도 상당히 많은 걸 익히고,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자기가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읽는 사람은 확신이 생기니까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자기가 체크해보고 확인해보지 않으면 이게 확신이 안 생기니까 확실하게 말을 할 수도 없고 확실하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듣고 난 이후에 체크해봐서 전체를 읽어보면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된지 확인을 딱 해가지고, 야 진짜 그렇구나, 진짜네, 이제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심판 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듣는가 하고 내가 적어와서 그 구절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야 진짜 심판 때가 다 있네, 선악간에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이 맞네, 이러면 좀 이게 그러니까 확인하면 심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덜렁덜렁 사는 사람은 이건 확인 같은 걸 확실히 안 해본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 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왔으면은 현재도 돕고 미래도 도울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신앙 경험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살 소망도 끊어지는 그런 엄청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다. 그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건지시리라가 어떤 영역본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큰 사망의 소리를 이미 건지셨고 또 현재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또 어려움을 당해도 과거도 건져주셨으니까 현재도 어렵지만 또 건져줄 걸 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미래도 건져줄 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과거에 건져주신 생활 중에서도 건져주신 일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또 곤란을 당하지만 또 건져줄 걸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왜?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려움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건지셨고 또 건지시고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성경 고린도 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이 세 가지는 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이 항상 세트처럼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수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확실한 사람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세 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질수록 믿음이 확실할수록 주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삶을 옮길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난 후에 아버지가 태산입니다.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믿음이 점점 커지면은 아버지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아버지가 점점 작아지거든요. 조금 얘기하면 흔들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나중에는 너무 작아져 아버지가. 아버지 수양이 갑시다 하면 딸려오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습니다. 우리 남편은 막 얼마나 유지부동인데 산처럼 딱 버티고 있지만은 믿음이 커지면은 우리 남편도 이제 흔들리는 게 느껴지고 이제 주님이 도와주면 구원될 거라고 믿어지잖아요. 어느 사람 보면 자식이 완전히 태산처럼 큽니다. 도무지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꽉 막혔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면은 이제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믿음 있는 곳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 사람은 수고를 당연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확실한 사람은 수고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는 속에서 일이 되어지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세상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또 주일이 왔네. 또 수요일이 왔어. 또 전도집회가 왔네. 또 봉사는 왜 이렇게 많아?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치 마라. 아버지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빨리 어서 주일 왔으면 좋겠다, 수요일 왔으면 좋겠다, 봉사할 것이 없을까,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랑 있는 사람은 수고를 자연스럽게 할 뿐 아니라 더 넘치는 수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수고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서 성경에 3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 설교로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개잖아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했고 그 결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는 결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그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잘 되어지면 그 결과가 전도로 나타난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나누면은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거 단수로 원래 나옵니다. 헬라어에도 단수로 되어 있고 영어로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셋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셋,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을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쉽게 이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자기와 관련해서 세 가지.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과 희로 가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안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딱 받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나님 안에 사는 걸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구원받게 전에는 못 참았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그 이웃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웃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마음의 저절로 생기고,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을 행한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와 관련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장님에게는 충성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는 충성 안 하는데 구원받았는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충성, 그리고 온유, 주님 뜻을 알면 묵묵히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어 생활도 절제하고 행실도 절제하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돼가고 이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이게 정반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이 셋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는데 이 말씀과 배치되는 걸 자꾸 들으면요 영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과 어긋난 잘못된 해석 같은 걸 받아들이면 영이 더러워지고, 잘못된 교리 받아들이면 영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봐서 이게 정신적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 이쪽에서도 잘못된 책을 본다든가 잘못된 사이트 봐서 이게 마음이 이게 오염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몸도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 몸 이 세 개가 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성경 가르침과 배치되는 엉뚱한 가르침,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면 처음부터 이상한 거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듣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엉뚱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상하다 그러면 보통 이상한 겁니다. 알고 있었죠? 이상한데 느껴지면 보통 이상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에 전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더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이 글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홀로 있어, 우리 시대 이 문제 중에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홀로 있어, 그 줄로 말하면 한 줄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구원 받은 사람 중에도 홀로 있어 남의 간섭도 싫고 자기 단독으로만 행동하기 좋아하는 홀로 있어, 홀로 있는 사람은 마귀가 보거든요. 그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또 세상은 두 줄을 강조합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사람은 대인관계는 좋은데 문제는 삼겹줄이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관계도 바르게 되고 주님과 바른 관계, 형제자매들하고 또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하고도 바른 관계, 왜 그들을 전도해야 되니까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홀로가 아닙니다.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을 말하면서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경건이 있으면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면은 주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과 교제가 잘 돼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형제 우애가 있고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까지 나아가야지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부부 둘 사이에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또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단체는 아무리 말아도 두 겹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속에는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삼겹줄입니다. 계시록 1장에도 주님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면은 일단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반드시 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 혼자 힘으로 전도해서는 전도하기가 안 쉬워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도 구원받은 식구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연합하면은 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단독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전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사람이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모든 신앙적인 문제는 홀로에서 발생돼. 홀로에서. 성경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홀로 하나님 없이 홀로 거하려 하는 사람은 조금 시간 지나면은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과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개인주의로 가면 그 뒤로 쾌락으로 가게 되고 여호와 일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그 뒤로 쭉 가면은 죄가 증가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이제 신앙을 망치는 일이 그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넘어지면은 일으킬 자가 없는 겁니다. 전도사시 3장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신앙생활은 혼자에서는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하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미지근한 거지 않습니까? 왜 라오디게아,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의 모습인데 왜 마지막 교회 시대의 모습이, 왜 주님이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셨을까? 미지근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단독입니다. 공동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지근한 걸 벗어날 수 있느냐? 여기에 두 사람이 함께 앉으면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러니까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것은 함께 눕는다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해서 충분한 누워있다는 것 자체가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리라고 생각하면 그거 안 맞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리니와, 같이 모여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친밀하게 사귀고 말씀도 충분히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속에서 따뜻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 사람, 아이고 나는 교회 나오기 싫고 그냥 인터넷이나 보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럼 나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주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거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서신서가 다 교회 서신인데, 교회가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단독으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친한지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곳에 같이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 주님도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주님도 같이 오십니다. 바울 사도가 온다 그러면 막 쫓아가겠죠. 바울 사도가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거든, 주님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형제자매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형제자매들과 같이 만나서 신앙적으로 교제하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러면서 12절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마귀도 이걸 보고 배웁니다. 아, 삼겹절은 쉽게 안 끊어지네. 그럼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딱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줄이 아니라 다른 줄로 묶으려고 실제로 합니다. 잠언 5장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의 줄에 매인다고 기록했습니다. 죄의 줄에 매인다. 그 죄를 줄로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죄라는 줄로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낳느니라. 죄로 사람을 딱 얽어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가장 무서운 자가 하나님 다음으로 이게 마귀인 겁니다. 마귀. 성경 적겠습니다. 전도서 7장 26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솔로몬이 보니까 남자는 안 그런데 여자 중에 진짜 무서운 여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여자예요. 여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줄입니다.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무시무시한 여자들이 있더라. 벼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여자 중에 아주 독한 여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망보다 독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줄로 자꾸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구원을 받아서도 신앙생활하기가 안 쉬운 것이 마귀가 죄의 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묶으려고 합니다. 오락의 줄, 막 세속 친구들의 줄, 동창생의 줄, 오락의 줄, 막 쾌락의 줄, 술의 줄, 담배의 줄. 어떤 뭐 그리스도인 중에 없겠지만 춤바람, 춤의 줄, 막 온갖 종류의 줄을 다 엮어가지고 죄의 포로가 딱 되게 만드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을 잡아가기 위해서 줄로 막 묶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실제로 줄로 묶으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은 쉽게는 안 끊어지는데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는 보면은 삼겹줄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막 사겹줄, 오겹줄, 육겹줄, 칠겹줄 이런 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줄에 우리 마음을 묶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심차게 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성경 에스겔 22장 보면 언약의 줄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주님 피로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언약의 줄에 매인 겁니다. 호세아 11장에는 사랑의 줄이 나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주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사랑의 띠, 평안에 매는 줄이란 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줄에 묶여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줄, 그게 딱 묶여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줄 중에서 정말 좋은 줄이 뭐냐, 말씀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딱 새겨지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묶습니다. 줄처럼 묶는 거예요. 시편 19편 19편 4절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복음 말씀 얘기하면서 이 말씀 인용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로다. 그 소리 일본 밑에 뭐라 했습니까? 주리. 그 소리를 일본 밑에 혹은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까지 이르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말씀도 일종의 줄과 비슷한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금문교, 미국의 금문교, 그 엄청 튼튼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줄이 얼마나 우아하면 보통 한 1m 정도 되는데, 그 가나다란 줄이 2만 7천 개 철선 가지고 이렇게 만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다란 줄이지만은 그 줄이 많이 얽혀 있으니까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배우고 수요일 말씀 배우고 말씀을 계속 배우는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잘 새겨지도록 하는 것은 심령을 딱 붙잡는 게 되는 겁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복음 진리가 영혼 속에 딱 믿어지니까 세상에 구별돼서 교회로 들어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확실히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몇 개만이라도 확실하게 딱 새겨지면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리라. 바울 사도는 심령에 딱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는 곳에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과거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서야 되는데, 잘하다 서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홀로.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은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신앙적으로 훌륭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고, 그래서 내가 안 나오면 즉시 연락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한 공동체라서 같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삼겹줄을 통한 교훈 이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머자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 신앙생활을 지켜주시고 또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다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